이재명 후보가 이런 얘기를 해요. GTX 조속하게 시행되게 하는 게 가장 중요할 것 같고, 여기에 대해서 원희룡 후보가 아, 하나 잡았다. 오케이, 잘 걸렸다. 알지, 국토부 장관이었어. 야. 누구랑 협의한 거 있는지 얘기해봐 한번. 어디 가서 누구랑 협의를 하신 건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GTX 노선은요, 국토부 차관과 유동수 의원과 만나서 협의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차관하고 한번, 유동수 군하고 한번 만나서 협의했던 기억이 있고요. 우리 이재명 후보 허위사실 공표 과거 기소된 거인데 이거 괜찮겠다, 방금 얘기한 거. 허위사실 공표 이미 기소되셨는데. 네. 이재명 후보가 무엇을 했냐고. 자,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유동수 군이 공통제일본부에서 만났다고요. 같이 만났다고요? 같은 층에 있어요. 사실 진짜? 확인에 대해서 다 책임지실 수 있겠죠? 이 장면 보면 누가 거짓말하는 것 같아? 솔직히 난 솔직히 이재명 대표 좀 거짓말한다고 난 봤어. 와, 이재명 후보 또 이거 큰일 나겠다. 아. 그런데 오늘 사진이 공개됩니다. 사진 보겠습니다. 만났어요. 만났어요.